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안병규라고 하고요. 저를 갖다가 지금 마탕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Matthew An을 갖다가 줄여서 제 나름대로 한번 별명을 마탕이라고 해봤어요. 마탕의 뉴질랜드 영어, 마탕의 미드 영어,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해 봅니다. 제가 1983년도에 미국을 가서 5년 동안 워싱턴 주립대 영문과를 갖다 졸업을 하고 1988년에 졸업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느낀 거, 실제로 내가 한국에서 있을 때 공부했던 것들은 죽은 영어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문법 위주의 단어나 수거 위주의 또는 시험 공부 위주의 그런 영어 공부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잘못하면 죽어요. 정말로 죽어요. 말 그대로 총 맞아 죽을 수 있고 정말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드라마로, 시트콤으로, 뉴스로, 영화로 이런 식의 컬러퀄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구어체 표현들과 이런 어떤 표현들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살아있는 영어가 안 되고 뻔히 아는 단어들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질 못하고 재밌질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살아있는 영어를 갖다 강의하고자 제가 귀국해가지고 민병초 어학원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저의 미드 어떤 그 영어의 어떤 꽃이 피는 것은 이익훈 어학원의 93년도에 프렌즈라는 시트콤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트콤 프렌즈로 강의한 안병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그분들과 공부하고 나서 그냥 복습하세요 하고 끝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복습하세요라고 강조했던 표현들 중에서 적어도 두 개, 많으면 세 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같이 복습을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무궁무진하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서 처음에는 그 다른 영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질감이 생기는 그런 영어 때문에 저도 6개월 정도는 거의 도망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정말로 버벅거려지더라고요. 말도 버벅거려지고. 여기에서 미국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미국 사람 만났을 때는 한국 사람 만났을 때랑 똑같이 너무 영어가 편안한데, 신기하게도 뉴질랜드 이쪽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그렇게 영어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한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또 그러한 경험들도 여러분한테 올리기 위해서 NZ English라고 해갖고 따로 매주 수요일 날로 해서 NZ English로 올릴 예정이에요. 제가 느껴서 아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랑 쉐어하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NZ에서 나오는 이쪽 키위 슬랭이라고 해갖고 이걸 다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제가 할수 있는 대로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대로 미국 드라마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건 계속 미드 영어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올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정도는 NZ English에서 올리고 화목요일로 해갖고는 NZ Life를 갖다가 올려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일 같이 저는 강의들을 갖다가 올리는 걸로 강의 3개는 올라가고 2개는 그냥 제 생활 NZ에서 뭐 보여드리고 싶은 거뭐 아니면 운전 뭐 아니면 여행 이런 것들을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영화로도 하고 싶고 책으로도 하고 싶고 성경책도 하고 싶고 영어 성경 그런 거에서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우리 여기 유학 생활 이민 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웃기고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그런 에피소드들도 쉐어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싶고 이런 계획은 굉장히 많은데 그 계획을 갖다 제가 과연 이루어 나갈지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인사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관심 갖고 들어오셔서 커멘트를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제가 그것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을 들어주고, 제 수업을 들어주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채널을 갖다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인사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